왔지만 또 수많은 분들 중에서 저희가 한 명씩 추첨을 했어요. 그죠?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가슴팍에 네. 하나씩 갖고 있는 사연을 하나씩 가지겠습니다. 이거 뭐 쓰신 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쪽지. 네. 우리 지은 씨부터 네. 한 명씩. 아, 여기 전화번호도 있네요. 전화번호도 불러주는데. 네. 전화번호 나왔는데 마음에 들었다 그럼 전화번호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좋네요. 네, 여기에 학과랑 학번이랑 네. 그리고 뭐 이름, 연락처, 소원까지 적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소원을 써주세요. 네. 손을 네. 써주세요. 손을 써주세요라고. 네. 네. 우리는 수롱부터 먼저 가볼까요? 네. 진웅부터 가고. 네. 그럼 진웅부터. 네. 마음 들어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학번 안 써주셨네요. 자연과학부에. 네. 자연과학부. 네. 자연과학부 있어요. 자연과학부. 자연과학부. 아 여기네요. 아 저기. 네. 저분들 중에. 정말 자연인들 같은 분들이 모여있네요. 네. 아니, 우리는 자연인이다. 네. 맞습니다. 네. 성함이요. 조. 조씨 조혜수씨 이름이 혜수다 혜수 네 혜수씨 네. 조혜수씨 근데 이분께 네, 너무 계세요? 자 남자분 손 내리시고요 조혜수씨 네. 근데 이분께 정말 죄송스러운게요 네 손이 저희 CD가 아니라 손을 노트북이라고 적으셨어요 아 노트북 노트북 네 죄송합니다 네 노트북보다 네. 아 좋아요 아 조혜수씨 조혜수씨 안 계신가요? 저쪽에 계신 것 같았어요 아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어요 네. 우와 안녕하세요 네. 네, 절로 갔어요 절로 제가 보시기에는 윗패션은 괜찮으신데 아래쪽에 분홍색 상사 슬리퍼를 신고 오셨습니다 아, 정말 대학생의 전용으로 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분도 추천 네 저는 네. 아 저는 이거 정말 못하고 싫어해요 뭐예요? 수학과에 수학과 말만으로 들려요 아까 저기 자연과학이라네 이게 좀 이상해요 저쪽이 수학과 제일 그냥 손 드시는 것 같은데 수학과에 정가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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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 있나봐요 진짜 리액션이 네. 오 진짜 진짜 리액션이요 네 여기 후원에 다음 주에 보는 선영대 수학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선영대 수학 시험? 네, 선영대 수학 시험. 네. 네. 연달라고. 네. 여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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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여기서 보세요. 이거는 거의 코목이 아니라 어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 따라서 이미 나온 적 계산에 하고 나왔어요. 이미 계산이. 이미 한 미국적분들 계속 하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저도 발표를 할게요. 자, 특수교육과 학번으로 부르겠습니다. 20122104 이지영씨 특수교육과 이지영씨요. 아, 저쪽에서 네, 계세요? 특수교육과 이지영씨 어디 계시죠? 네. 이지영씨인데 어떤 건장한 남성분이 네, 계시나요? 이지영군 네. 연락처는 010-655-1555-5505 전화 좀 걸어주세요 네, 동창병 전화 좀 걸어주세요 이지영씨 안 계세요? 네, 우선 뭐 들으셨으면 올라오시겠죠? 수롱씨 네. 그러면 저는요 인문학부 어디죠? 인문학부? 1, 2학번인가 보다 아, 네, 여기저기 막 흩어져 계세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네, 흩어져 계세요 네, 인문학부에 한국사 아니 무슨 쉐리안 쉐리안 중국 분이신가요? 쉐리안 이거 어떻게 했죠? 중국 아 일로 오세요 올라오세요 오 중국 분이신가요? 자 여기서 소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투애인 조건씨 B형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여기서 힌트가 나있습니다 중국분이시니까요 제목을 나도 너처럼 너도 나처럼 야호요 아 그런데 네. 제가 한 분이 비어요 특수교육과가 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한 분을 뽑을까요? 그러면 그러면 한번 봐서 나와서 장기자랑 같은 걸 한번 시켜보는 거 어떨까요? 나 진짜 잘할게
이번 여기 레크레이션 아니야. 오티 아니야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네요. 제가 다른 종이로 혹시 다른 종이로 하나를 뭐 특수교육과 하나 없을 것 같네요. 네. 3개 더 끌려놔. 뛰어 뛰어. 찍어줘. 다시 찍어. 발표해주세요. 아 이거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1, 2학번 종교학과 이희승씨. 네 소원이 여자친구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라왔는데 마음에 들면 어디 계신가요? 네. 이희승씨 종교학과 계세요? 네, 계시면은 손을 지켜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와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안 계신 계신지. 것 같아요. 안 계세요? 아 다른 사람 또 뽑아야지 뭐. 진짜 안 계시죠? 네. 아, 안 계신 말 수 없고요. 네. 이거 다음 거 뽑기 전까지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희승 씨. 뽑았어요. 아니 남자분이네요. 따로 뽑기. 아니 귀여운 다 여자인데 나만 남자잖아. 아 귀여워. 자 뽑았나요? 생명 환경공학과 김현성 씨. 남자 같은데. 남자 이 학번인데 2012. 안 계신가 생명 환경공학부 생명 환경께서 그런 거 없던. 야 이 학번 안 되겠구만. 나 생명 나 여자예요. 진짜 안 계세요? 진짜 안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당장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나오셔야 돼요. 다시 볼까요? 네. 어 나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걸 발표할 수가 없다. 소원. 아 이거는 이제 소원이 네 해도 되나 이거 좀 성인분 아니야 아니야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남자일 수도 있잖아. 아니 아니 그래도 하지 마세요. 이름 밝히지 말고 이름 밝히지 말고 저희에게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남자분께서 가슴 만지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냥 빨리 할게요. 네. 국제학부 1, 1학번 김재영씨. 국제학부 1, 1학번 김재영씨.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아쉽습니다. 내가 이상한가봐. 그냥 넘어갈까요? 네, 그냥 오늘은 그러면 안 계시니까 저희 네. 남은 노래도 있고 하니까 세 분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저희 사인이 직접 되어 있는.